아이고. 저 쌀 4개면 겨울 날 거야. 쌀? 집에 있는 거 거의 4개잖아. 4개. 집에 그래서 가져왔잖아. 그러니까 4개니까 4개면은 100kg, 아니. 한참 먹을 거야. 얼마야? 248, 80kg네, 80kg. 아, 근데 또 사면 되지, 뭐, 쌀. 자, 저는 재난지원금을 10원짜리 하나 남기고 다 썼습니다, 여러분. 저, 국가적인, 전 세계적인, 그, 질병이 창궐 해서, 국가별로, 지역별로, 계층별로, 얼마나 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까, 여러분. 저는 그 전에도 한번 이 지원금을 받았을 때도, 그냥 지역에 도움이 좀 될까 싶어서 다 써버렸어요. 그때도. 자, 뭐 필요한 곳에 다들 알아서 이렇게 쓰시겠지만 사람은 또 생각이 다들 다르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저는 하여튼 뭐 모조리 그냥 다 써버렸어요. 야, 어머니, 옛날에 내가 탄광 일할 때 왔다 갔다 한 거 기억나, 어머니? 나들 왔다 갔다. 야, 정산이잖아, 정산. 아. 그때 버스 타고 왔어. 응. 그때 버스 타고 왔어, 기차 타고 왔어. 버스. 그 안에 같이 비운다 하고 그랬어. 아. 그때 한창 때, 그때 나 보고. 그때 그 사람들 기억나지? 응. 나들 다 나쁘고. 그 안에 여자도 생각해줘. 여자가 자주 생각해. 그 아주머니가 착해. 응. 저 안에 있잖아, 저 안에. 응. 내가 코앞에서 태워줄 거야. 내가 못 가는 거야. 하면 조심하자. 그게 30년도 더 됐지? 어디 데리고 막 하면 나 다리가 나쁜데 그랬는데. 자, 그때 자전거도 안 찍고 그랬는데.
그때 어머니가 한 60 됐을 거야, 60. 그 집 아저씨가 옛날에 그 차에 싣고 다니면 계란 장사도 하고 그랬어. 그 집에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때 그랬잖아. 봉규이, 옥수이 둘이야. 조금 더 가면 돼. 오늘 그 쌀 조매한 거 그거는 내가 그 부을게 아주 막 그거 부어버린다고. 오늘 아침에 연탄이 깨졌어. 근데 뭐 파 뚫고 판 것 같던데. 아, 그 앞에 떼다가 줄 사버래. 아. 떼갔다가. 떼갔다가 아주 줬어. 안 깨져. 연탄이 한 장에 이제 천 원씩 한대. 연탄 한 장이 천 원씩 간다 하더니까 천 원. 계속 나가는데. 어마이. 그게 아니고. 연탄이 한 장에 천 원씩이래, 이제 천 원. 또 올랐어. 아이고야. 잠시 후 80km 단속 구간입니다. 이렇게 떼야 돼. 내 방에는 겨울에 추울 때만 넣고, 어? 응. 어머니 방에는 겨울에 넣고 그래야 돼. 한 장에 천 원씩이면, 아유. 아. 오빠, 그, 아빠 저 그저 쓸 거야? 아, 겨울에 추울 때만 넣는다니까, 그냥. 추울 때만 불 넣는다고. 불 때는 거? 아니. 겨울에 추울 때만 연탄 불 넣는다고. 추울 때만 넣고, 겨울에. 난 불 간다고. 한 장에 천 원씩이면 감당이 안 돼, 그거. 연탄 한 대. 천 원씩 뭐. 몇 개 뭐. 마음을 가. 우와. 못 된다니까, 비싸서. 태풍이 온대, 태풍. 저리 넘어가면 좋지. 공공을 할 필요도 바로만 넘어가는데. 그래도 언니는 안 춥던데 뭐. 하... 참 바깥으로 보자.
단속 구간이 온다.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
단속 방지 턱이 있습니다. 집에 가서 좀 푹 쉬. 알았어. 한숨 자, 자야 돼. 자, 시청자 여러분, 오늘도 좋은 하루,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재난지원금 받은 걸로, 쌀도 사고, 기타, 생필품 몇 가지를 이렇게 사가지고, 이렇게, 어머님 모시고, 돌아가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제가, 주제는 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, 우리 시청자님들도 재난지원금 받으시면은,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은, 좀 팍팍,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요즘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